니치향수 하면 이 브랜드, 바로 스웨덴의 바이레도가 떠오릅니다. 2006년 설립된 스웨덴의 고급 향수 및 액세서리 브랜드인데요. 2006년 브랜드의 시작과 함께 향수를 만들었고, 2010년대 중반부터 깔끔한 디자인과 단순 명료하지만 후각을 은은히 자극하는 향 때문에 인기를 끌기 시작해 현재까지도 명품 향수 중 하나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죠. 과연 바이레도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이레도라는 이름은 영국 영어의 고어인 레돌런스, 즉 방향 혹은 향기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로부터 왔습니다. 여기에 바이를 붙여 바이레도라는 이름이 탄생할 수 있었죠. 창립자 벤 고엠은 늦다면 늦은 나이인 30살에 바이레도를 창립했습니다. 키가 198인 그는 원래는 농구선수였는데 우연히 유명한 조향사인 피에르 울프를 만나 향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향수를 만들게 되었죠. 한마디로 향수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향수를 만들기 시작한 건데요. 2006년 처음 프랑스에서 향수를 출시했을 때는 당신이 뭔데 향수를 만드느냐라는 소리까지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잘 나가는 브랜드가 되었으니 다행이네요. 바이레도 제품에 붙는 모델명 상당히 특이하죠. 이 모델명들은 어떻게 붙는 걸까요? 바이레도의 제품들은 창립자인 벤 고엠의 개인적인 기억이나 그가 좋아하는 장소들에서 영감을 받아 지어진 이름들입니다. 바이레도의 향들은 그냥 좋은 향이 아니라 기억과 추억을 자극하는 향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셈이지요. 이런 바이레도 특유의 향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일반적인 향수 브랜드에서 만드는 향수에는 수십 개의 원료가 들어갑니다. 반면 바이레도의 원료는 5개에서 10개로 최고급 원료가 들어가며 비교적 적은 편이죠. 이 원료들을 섞는 방식도 최대한 원료의 향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생산됩니다. 그리고 처음 개발한 조합 방식으로 향수를 바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30번에서 200번에 걸쳐 향을 다듬고 향수를 출시하죠.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바이레도의 패키지도 고급스러우면서 심플하죠. 창립자 벤 고엠은 원하는 향수 보틀과 라벨 프린트를 찾기 위해 전 세계를 2년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그럼에도 완벽히 마음에 들지 않아 계속 패키징을 다듬고 있죠. 지금도 충분히 괜찮아 보이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2006년부터 7년간 노력한 결과 바이레도는 빠르게 성장해 세계 곳곳에 매장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2013년 향수 브랜드인 디피크를 소유한 만자니사 캐피탈에 인수되었는데요. 이 시기부터 자금력을 등에 업고 크게 성장해 나가면서 이름을 알리게 되었죠. 바이레도는 과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선 제품의 패키징과 퀄리티가 뛰어나다는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그 이전에 앞에서 언급했던 유명 조향사인 피에르 울프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벤 고엠에게서 가능성을 보아서 자금을 지원해주고 다른 세계적인 조향사 동료들을 소개시켜주기까지 했죠. 흔한 말로 귀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덕분에 명품 브랜드를 지향하던 바이레도가 전문성과 자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바이레도가 성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소비자층의 변화입니다. 과거 소비자들은 샤넬이나 로레알 같은 유명 화장품 회사에서 내놓는 향수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향수들보다 니치향수, 즉 향수 전문 브랜드에서 출시한 최고급 향수들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졌죠. 바이레도나 조말론, 르라보, 크리드, 메종 프란시스 커전 같은 브랜드가 소비자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향수 시장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흔한 향에 질렸고 누구나 쓰는 향수보다는 본인만의 향을 더 갖고 싶어 했다는 게 이유일 겁니다. 그렇다면 바이레도에 어떤 모델이 인기 있을까요? 블랑쉬, 보아비구스트, 라튤립, 발다프리크 정도의 모델이 인기가 있는 모델입니다. 이 중 블랑쉬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비누향이, 라튤립은 은은한 꽃향기가 나죠. 바이레도 향수의 지속력은 생각보다 오래가는 편이어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지속력 강한 향수를 찾으시는 분들, 바이레도도 한번 고려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바이레도에서는 향수뿐만 아니라 핸드크림, 바디로션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건 가죽 가방과 가죽 소품, 의류와 신발까지 판매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3년 1월 기준으로 심지어 지퍼라이터와 스피커 모양의 디퓨저까지 판매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향수 브랜드를 넘어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데요. 과연 바이레도는 어디까지 나아가게 될까요? 이러다가 나중에 우주선도 만드는 건 아닌지 심히 걱정되네요.